여러분,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밀튼 에릭스는 내담자의 숨겨진 능력과 동기를 찾아내는 수많은 사례를 남겼습니다. 그는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고 내담자를 위해 사용했는데요. 심지어 그는 치료적 상황에서 내담자가 자기에게 화를 내도록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담자에게는 숨겨진 동기와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로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 잘 활용한다면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히틀러 병정 같은 놈이라는 사례입니다. 한 여성이 다른 주에서 남편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릭슨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심한 발작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남편은 발작을 일으키기 전에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발작을 일으킨 후에 많이 움직이거나 많은 말을 하기가 어려웠으며 병원 치료도 받느라 사업도 중단하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근 1년 이상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대표적인 가망 없는 케이스로 꼽혀 인턴 교육용으로 활용되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었는데요. 담당의는 그에게 최면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에릭슨을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에릭슨은 부인을 가장 먼저 만났는데요.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그는 아주 자존심이 세서 남의 지시나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릭슨이 보기에는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고 굉장히 능력이 많았던 사람인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크게 사업을 벌려놨던 것도 다 접어야 했었고 특히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몸이 불편한 자기를 아이처럼 대하는 것을 되게 못 견뎌 했는데요. 그래서 에릭슨이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독일계 사람이군요. 얼마나 그 나치들은 독일 사람들은 머저리 같고 무식하고 동물 같은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하다가 나라를 완전 망쳐버렸잖아요.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을 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말보다 계속 더욱더 심하고 욕이 되는 말을 하면서 그 남자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내일 돌아오면 내가 당신에게 더 많은 모욕을 퍼부어 주겠소 라는 말을 듣고 아주 큰 소리로 NO! 싫어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게 화를 내면서 고함을 지르고는 상담실을 제 발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그 부인은 매일 남편을 에릭슨에게 데려왔고 에릭슨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남편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릭슨은 남편의 언어와 몸 움직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반응을 유도해내었는데요. 치료가 끝나갈 무렵 부인은 남편이 에릭슨에게 그를 친형제같이 좋아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